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시장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들 흔들렸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사실 또 이익 추정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주가는 늘 왔다 갔다 하지만 예. 결국은 실적의 계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예. 관점에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닝스 리비전은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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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오늘 이제 일주일치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한 주간 뭐 변화라고 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큰 변화는 많이 없었습니다. 네. 여전히 선진국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오른쪽에 이제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전 세계 기업들을 합친 이익 모멘텀이라고 네. 봐주시면 되는데 네. 한 달 전 대비해서 1.1%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선진국하고 신흥국을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선진국이 1.3% 상향 조정이 됐고요. 신흥국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의 실적 상향 조정은 전부 다 선진국 기업들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 터너라운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주일마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시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국가별로는 또 어떤 변화가 그러면 있었습니까? 미국하고 유럽, 일본,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진국 국가들은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에요. 특히 최근에 특징적인 국가는 유럽이거든요. 네. 예. 항상 이제 미국보다 유럽의 이익 모멘텀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은 게 정상, 약간 대부분의 케이스였지만 근 4주 동안은 미국보다 유럽의 이익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홍콩이나 중국 같은, 그러니까 중화권 국가들의 이익 모멘텀은, 이익 모멘텀이 뭐 하향 조정폭이 축소가 되기도 하고, 하향 조정폭이 확대가 되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마이너스 1%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특정 업종이나 기업들의 이익 전망 차양 조정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유럽 지역의 이제 이익 추정치 상향되는 폭이 좀 눈여겨진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이쪽이 또 코로나 재확산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그 영향도 좀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뭐 그런 매크로 이슈들이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은 뭐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한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써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네. 아마 다음 주 뭐 어닝스 리비전 시간이나 그 다음 주 어닝스 리비전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좀 보죠. 선진국 경기 소비재는 계속 안 좋았었는데 네.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선진국 내에서도 대부분의 업종의 이익 모멘텀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소비재 쪽이 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소비재가 좋아져야 한국의 수혜를 받는 네. 업종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신흥국은 에너지 산업재 금융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부 다 이익 모멘텀이 좋지는 못합니다. 네. 되게 한국하고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종목 플레이나 업종 플레이가 지금 유명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최근에 상향 조정폭이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예. 지난주에 다시 한번 상향 조정폭이 확대가 돼서 한번 일주일 동안의 변화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은 어떤 반도체 이슈 때문에 업종이 사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상향 조정이 그렸다 보시면 반도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비철금속, 헬스케어, 그리고 기계 이런 섹터들이 한 주간에 사실 미국 업종의 이익 모멘텀을 좀 굉장히 빠르게 개선시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가보시면은 아마 경기 소비재 쪽이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동차랑 요 호텔 레저 서비스가 네. 이익 모멘텀이 다른 업종들에 그러네.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쪽은 여전히 그 공급망 이슈라고 맞습니다. 좀 봐야겠죠? 네. 테슬라는 네. 자동차 업종에 속하지 않고요. 네. 예. 아, 예, 그렇죠. 네, 완성차 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내연기관차 뭐 이런 겁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IT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업종이 예. 이익하고 주가도 좋은 섹터에 포진을 계속해야 있습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업종은 제가 계속 2차전지 그냥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 반도체가 살짝 이익에서 맞습니다. 우측으로 이동한 게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제 아마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더 주가가 좋은 것 같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주보다는 살짝 우측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티 하드 업종 내에서 제가 사실 2차전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기업이 LG이노텍입니다. 이게 아마도 메타버스 ETF 관련된 기업 ETF 안에 거의 다 편입이 되어 있는 대형주 중 네. 하나인데요. LG이노텍의 실적 추정치도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IT 하드웨어 업종을 사실 가장 눈여겨서 볼 업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익 동향 추정치 내년하고 4분기는 어떻게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익 전망치가 아주 소폭 상향 조정이 됐는데 네. 근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한 종목 때문에 예. 그 유틸리티 제거였었죠. 네, 엄청 깎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 이번 주에는 다시 소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깎았던 애널리스트보다 네. 그것보다는 덜 하향 조정하는 애널리스트가 등장을 하면서 추정치가 살짝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0.1% 상향 조정된 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그러면 고종목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네. 되는 거예요. 한전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예. 그래서 뭐 4분기 실적도 비슷하게 0.2% 정도 상향 조정이 됐지만 거의 다 한국전력 영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은데 네. 조선 섹터는 한 8.1%라고 나오긴 하지만 적자폭이 축소된 거고요. 예. 유틸리티 업종도 마찬가지로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사실 뭐 저는 사실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이거를 뭐 지우고 저도 쓰고 싶은데 네. 이걸 그대로 쓴 다음에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익 전망치가 올라도 이게 좋지 않다.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이 조선하고 유틸리티 업종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좀 나온 현상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업종은 IT 하드웨어 업종 정도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LG이노텍 이야기.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지난주에 4시에 만나는 미래에서도 주요 테마가 메타버스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가 LG이노텍인데요. 꾸준하게 추정치가 사실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IT 하드웨어 업종 내에서 가장 상향 조정폭이 컸고요. 네. 그래서 최근 한 뭐 한 달 동안 계속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 SDI 같은 거는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인데요. 네. 여전히 주가는 최근에 좀 쉬고 있지만 그래도 추정치가 계속 긍정적인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말씀하세요. IT 하드웨어 섹터는 사실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문득 좀 새로운 또 예, 기업들이 나타나서 섹터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여지네요. 사실 네. 뭐 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익 추정치도 상향되고 예. 있어서 네. 이 흐름은 좀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마도 내년쯤에는 이 IT 하드웨어 섹터가 아마 제 예상에는 네. 이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2차 전지를 따로 빼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섹터가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구분해서 저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준비해 주신 뭐 섹터가 있을까요? 이게 철강 업종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왼쪽에 한번 차트를 봐주시면은 사실 1년 내내 추정치가 올라왔었던 섹터인데요. 주가는 실제로 한 8월부터 멈추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추정치가 8월 이후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추정치가 내년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더라도 올해보다 돈을 많이 벌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네.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는 섹터다 보니까 주가는 8월부터 계속 오르질 못했는데 사실 이 2022년도 추정치 자체도 최근에 이제 꺾이고 있다라는 게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그러니까 대표적인 철강주들의 네. 추정치가 내년도 1분기에 판매량을 계속 하향 조정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깎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익 증가율뿐만 아니라 이익 전망치까지 깎이는 네, 거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강 섹터나 화학 섹터 같이 조금 시클리컬 업종들 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기대가 없어질 때쯤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막 이익이 좋을 때 샀다가는 사실 되게 고점을 잡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크리컬이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네. 오히려 어려운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달리 가야 하는 네. 부분이 있어서 타이밍적으로 알겠습니다. 철강 받고 또 뭐 봐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크리컬 업종은 이익에 대한 기대가 없어질 때 저희는 이제 보면 된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기대가 없는 섹터가 이제 건설 업종입니다. 차트를 봐주시면은 다른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반도체만큼이나 빨리 하향 조정이 시작이 됐어요. 생각보다 막 프로젝트도 지연이 되고 이제 뭐 쌍용 CNC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오르면서 좀 마진이 깎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향 조정이 심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러한 섹터들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익 기대가 없어질 때쯤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익 변화가 하위 이제 업종 중에 건설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뭐 한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좋은 섹터 하나 그리고 좀 유의를 해야 되는 섹터 하나 그리고 이미 하향 조정이 많이 진행된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사실 방금 전에 쌍용 CNE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면서 개별 종목의 이슈까지 체크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저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종목으로 뭐 그냥 한 줄씩 나와 있는 거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주시니 그 안에 또 스토리들이 담겨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철강은 이제 막 시작되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꺾이는 구간이어서 이건 좀 시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건설은 이미 상당 기간 진행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어닝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